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Q&A 네 가지! 이번 영상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시청해주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란 무엇인가요?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존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생존자금은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정책으로 서울 전체 소상공인 중 72%인 약 41만 곳 점포가 혜택받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신청 자격과 조건은? 이번 지원 대상은 2019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서울 소재 사업자입니다. 대표자 주소와 상관없이 사업장이 서울로 등록되어 있으면 되는데 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유흥, 향락, 도박 등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은 5월 25일에서 6월 30일까지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6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은 5월 25일에서 6월 30일까지이며 이전 공적 마스크 구매 방식과 동일한 5부제로 시행됩니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과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지원금 지급 일정 및 사용처는? 지원금은 70만원씩 총 2회로 나눠 지급되며 1회차는 신청 후 2주일 이내, 2회차는 신청 2개월 넷째 주에 지급될 예정. 지원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면 특별한 사용 제한은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중복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따져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받았으면 좋겠네요. 말 그대로 생존 자금이잖아요. 네. 지금 자영업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맞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꼭 도움받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